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세요. 열심히 질문한다고 성적이 더 빨리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별표 별표 이 주제를 찍을까 말까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자칫 질문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석될까 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얼마든지 질문해도 돼요 물론 제 강의는 수강생 수에 비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완벽하게 강의했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세번 이상 반복된 질문은 어떤 식으로든 영상에 faq로 넣었기 때문인데 하여튼 좋은 질문은 강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므로 제 강의에 의문이 있으면 강의 질문 게시판에 편하게 글을 남겨주세요. 아마 질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글 남기고 5분도 안 돼서 답변받은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자거나 운동할 때만 아니라면 제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답변을 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세요. 열심히 질문한다고 성적이 더 빨리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적 상승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2004학년도 수능에 창성가미록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EBS 등에서도 종종 소개가 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생소한 소설이었고 또 인물관계가 좀 복잡해서 조급하게 읽어 내려가던 수험생들은 나중에 이게 누가 뭐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지문이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소설 가장 앞부분인데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는 장자, 맏아들 화춘을 정씨에게서는 둘째 아들 화진을 그리고 요씨에게서는 딸 화빙선을 얻었다. 아 이런 식의 인물관계가 그려지죠? 만약 이런 관계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백에 이렇게 쓰면서 지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요시는 일찍 죽었고 사망했고 이후에 화욱과 정씨가 잇따라 죽었다. 어, 둘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아 어, 성부인이 화욱의 누이다. 이렇게 인물관계가 딱 짜였으면 이를 참고해가면서 뒷부분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하여튼 질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심씨가 빌런이에요. 막 악행,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화진과 화춘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것은 어, 화진과 화춘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것은 제가 보기를 한 줄로 줄였는데 어,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부드럽게 반복해진 해라. 그리고 정답이 1번이었어요. 진아, 어, 지나. 화진아. 지나. 화가 성신거죠. 너의 어머니로 인해서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어머니가 빌런짓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 잘못된 일을 깨닫고 고치도록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드럽게 반복해서 이야기해라 정성껏 아려어라뭐 다른 선지를 안 봐도 1번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뭐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해라 혹은 뭐라고 하시든 그냥 묵묵히 순종해라 이런 건 정답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을 안 봐도 그 보기와의 대응 관계만 살펴도 쉽게 정답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화진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내네 어머니, 화진의 어머니 정신은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너의 어머니께 기획했을 때마다 정성껏 아을수 있죠? 이 선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정답이 없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정신이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제 답변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과연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했는가?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1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 이 정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생각을 끼워 맞춤 되거든요. 즉그 학생은 제게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돼요. 화진의 어머니 정신은 분명 죽었는데 그렇다면 진이 정성껏 알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어머니는 누구일까? 누구 여야 하는가? 인물 관계도로 봤을 때 해석의 가능성이 딱 하나밖에 없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인 심씨요. 지금의 결혼제도는 중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하여튼 당시에 처가 3명이었다 그러니까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죽었으니까, 진에게 살아있는 내 어머니가 될수 있는 사람, 심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어머니는 심씨를 가리킨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교정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남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제가 생각하는 사고 능력 시험의 방정식인데, 지문에 주어진 정보가 있고요.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r 리지와 로지컬 i c a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사고 능력 시험의 구조입니다. 이때 수험생의 목표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정답이 도출되도록 배경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부단히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기출분석이란 부단히 많은 문제를 마치고 틀려가면서 배경지식과 논리적 사고가 정답을 도출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정답이 도착점이지만 기출분석을 할 때는 정답도 주어진 정보와 함께 출발점으로 삼아서 배경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다듬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으므로 이 정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나의 배경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교정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강생을 위한 당부인데 제 시그니처 강좌인 전개년 기출 분석의 1, 2를 들으면 전개년 수능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배경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교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듣다가 제 강의 내용이 오류로 생각된다거나 혹은 평가한 문제 자체가 그냥 오류라고 생각이 든다면 질문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간 수천 명이 수강을 했는데 여러분의 의문을 남들도 똑같이 가졌었다면 그래서 질문 게시판에 세번 이상 올라왔다면 제가 FAQ 영상으로 어떻게든 추가해 놨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물론 그간 다른 수험생들이 다 놓쳤을 제 설명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간 모든 사람들이 다 놓쳤던 평가원 기출 문제의 본질적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아마 낮을 것이다. 그러니 혼자 충분히 고민하면서 정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배경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계속 막 끼워 맞춰보세요. 혼자서.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정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끼워 맞춰봤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한 게 맞나요? 이렇게 제가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올리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또 성적도 빨리 오를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례에서 지내친 어머니가 죽었는데 니네 어머니를 언급하는 이 선지가 어떻게 정답일 수 있냐. 라고 묻는 학생 이런 식으로 공부 습관 질문 습관을 들인 학생은 시험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거기서 뭐 앞뒤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볼 거예요? 감독관한테 이거 선지 오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의문이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스스로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해 왔다면 아 여기서 내 어머니가 될수 있는 사람 심씨밖에 없구나. 아 심씨를 가리키나 보다 하고 부드럽게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줄 정리 첫째 강의 내용은 얼마든지 질문해도 된다. 둘째, 질문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라. 어떻게? 아, 정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세 번째, 제가 yes or no로 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정을 상세히 적어라. 그 과정을 저한테 피드백 받는 게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치열하게 고민한 만큼 성적이 오를 거예요.